반갑습니다. 지크 사장입니다. 오늘은 평일에 한번 와봤습니다. 주말에 자리가 굉장히 치열해서 왔습니다. 오늘 낚시할 곳은 제가 저기서 이제 낚시를 했다면은 오늘은 하류 쪽으로 한번 와봤습니다. 하류 쪽에도 지금 고기 떼가 지금 보이긴 한데, 과연 하류 쪽은 조과가 어떨지 낚시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매번 땅에 꽂아서 받침대를 쓰다가 오늘은 땅꽂이로 해서 장비를 업그레이드 좀 했습니다. 이제 4단까지 할 수 있고요. 역시 짬낚시 할 때는 이렇게 땅꽂이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오늘 낚싯대 한 대는 예전에 쓰던 재래식 붕어 바늘이라고, 뭐 가지바늘 채비하고 좀 비슷합니다. 한 대는 요걸 사용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하나는 이렇게 채비를 해놨습니다. 봉돌 밑으로는 바닥이 되어 있고, 윗바늘은 물 위에 떠있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지렁이랑 떡밥으로 낚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쪽은 떡밥을 쓰고, 아주 싱싱합니다. 한쪽은 지렁이를 달고 낚시를 하겠습니다. 오! 오! 초스 했습니다. 초스는 지렁이 먹고 나왔습니다. 붕어. 역시 해가 뜨면서 입질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6집급 붕어입니다. 와, 축하드립니다. 예. 초스. 아침에는 역시나 쌀쌀하고 춥습니다. 아직 입질이 오후 돼서 해가 뜨고 나서부터 아마 들어오지 싶습니다. 두 번째 붕어 나왔습니다. 지렁이에 나왔고요. 입질 진짜 뜸합니다. 붕어 진짜 이쁩니다. 뭐라도 잡아내면 좋지 뭐 이게.
아, 이번에 세 번째 붕어 역시 지렁이 먹고 나왔습니다. 8시급 붕어네요. 블루길이 나왔습니다. 역시 지렁이 미끼라 그런지 블루길이 덤벼드네요. 수했습니다. 붕어 7시급 붕어입니다. 이것도 지렁이 먹고 나왔습니다. 저기서 이쪽으로 자리를 다시 옮겼습니다. 더 하류 쪽으로 내려왔습니다. 바람만 멈추면은 입질이 좀 살아날 것 같은데. 오늘 조가 오늘 그래도 붕어 5수 했다. 난 행해. 나 붕어 한 개 이거 한 마리씩 보내줄게. 오늘은 해도 안 뜨고 바람도 불어서 그런지 입질이 전혀 없습니다. 일단 일찍 철수하고 다음에는 다른 곳을 또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기 오늘 진짜 안 나온다. 아, 아처 체스 위에 없어. 위에도 안 나오는 겁니다.